최종길 사건. 최종길 사건. 최종길 서울대 교수는 서독에서 법학을 공부한 유학파로서 평소 유신 독재를 공공연히 비판하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었으니 그는 10월 서울대 법대생들의 시위 당시 법대 간부 교수 회의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했었다. 이번에는 교수들도 마땅히 학생들 편에 서야 하며 정부가 학생들을 처벌하라고 해도 그런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가 시위 학생들을 20여 명 구속하면서 혹독한 고문을 자행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학 총장께서는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의 소신 발언은 곧 중정의 귀에 들어갔고 며칠 후 중정은 최 교수에게 자진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으니 협조 좀 부탁합니다. 뭐, 그럽시다. 그러나 그로부터 9일 후 중정은 이런 발표를 한다.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10월 19일 새벽 1시 30분경 중정 건물 7층에서 유럽 거점 간첩담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받던 중 동베를린에 갔다 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 자살했다. 당시 기사의 내용이다. 헐, 중정 건물에서 투신 자살? 하지만 뭔가 좀 이상했다. 투신 자살했다는 장소에 현장 사진 한장 없었고, 최종길이 간첩임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발표였으니 말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수상해. 게다가 유가족들은 검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장례식마저도 조용히 비밀리에 치러져야만 했으니, 언론은 조심스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의문사와 관련해서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는 보다 깔끔한 진상 규명을 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요구에 중정은 서둘러 유럽 거점 간첩단을 발표하며 언론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고, 또다시 동백립 간첩단과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마다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 하나씩을 주면서 언론의 입을 막고자 했다. 하하, 기자분들 참 수고가 많네요. 최종길 사건의 진실. 그러나 중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꺼지지 않았으니 바로 중정의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에 최종길의 죽음에 대한 유인물이 재야를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정은 최 교수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으로 무참히 죽여놓고 시체를 승강기에 싣고 5층 화장실로 끌고 가서 창문 밖으로 던져 자살로 가장했다. 그랬는데 과연 이틀 후 중정이 최 교수의 자살 소식을 전한 게 아닌가? 헐? 정말이네? 이는 중정 내부의 고발자가 알려준 정보였고 전기 고문 도중 조작 실수로 심장 파열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훗날 추가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게다가 미 CIA도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어서 정부에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다. 중정이 고문으로 최종길 교수를 죽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우락 같은 사람과는 우리 CIA는 함께 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때문에 박정희는 12월 3일 이후락을 경질했다. 점점점점점점. 물론 이후락의 경질은
이미 73년 4월 윤필용 사건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최 교수의 의혹사는 1년 뒤에 국제적으로까지 비화되었으니 74년 12월 워싱턴 포스트는 최 교수의 사건 의혹을 제기하며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 실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가 하면 사흘 뒤 뉴욕타임즈도 최 교수의 의문의 죽음을 보도하며 정권의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었다.